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추석이 끝나면서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휴일이 계속되면서 개천절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특히 한국이 정말 전 세계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K-POP, K-문화 여러 가지 정말 그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또 저희 회사에도 이제 개발자가 지금 그저께 왔는데 한국 방문 정말 하고 싶다. 자기는 괜히 럭키하다. 한국에 오면 다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도 K-POP 문화 비슷하게 방송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2014년 추석을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있을 추수감사절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그 코로나가 왔던 19년도 후반기 이후 우리는 그 2020년 January의 데이터를 보면 이미 이 2020년 March부터 정말 충격적인 막 사람이 막 그 준비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그 희생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50만 명. 줄라이 10에 50만 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서 정말 인류가 이러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의 위기의식을 오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고 전 세계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과연 그 신이 사랑해서 했다고 과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정말 그 뭐 성경으로 보자면 욥에 사탄이 와서 열심히 그 신앙심이 좋은 욥을 시험하는 이 참 어떻게 보면 고약한 하나님 같다는 뭐 하나님한테 고약하다라면 혼나일 것 같지만 그런 것에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의 의미를 정말 사랑의 매냐 뭐 하나님이야 살고 죽는 거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보니까 거기 더 큰 사랑을 준비해서 하실 거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 코로나에 그 희생됐던 분들을 이렇게 위로해 보긴 하지만 그러한 데서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그 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 소위 그 비대면에 대한 그 컬처를 했는데 이게 그 투데이 신문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언택트 산업을 만들어낸 거죠. 4차 산업 혁명이 나고 코로나가 확 키웠다. 뭐 이런 주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피해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부정적인 영향을 그 비대면화와 온라인화로 어떻게 되었느냐, 언택트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또 그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이 3년이 지난 지금, 3년이 지났죠. 이 3년이 지난 지금 이 코로나로 발생한 그 교육의 효과가 어땠는가. 우리가 그 학교를 못 갔는데 정말 그 질적 저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일어나고 우려가 매일 나왔었죠. 제가 이 전문가 바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바드한테 물어봤더니 서울대 졸업생 수준, 3년 학교를 못 간 비대면으로 하고 새로운 문화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수업한 학생들이 그 수준이 떨어졌냐. 저희도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연세대학교 경영과를 다니는데 뭐 시험 본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그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한 학생들이 또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3년의 교육의 충격을 분석을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분석을 해서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진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 바드에서는 그 대답이 이렇게 서울대 졸업생 수준이 떨어졌냐라고 그대로 쳤습니다. 프롬프트에 치니까 답변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 졸업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먼저 서울대 입학 성적, 고등학교죠. 입학 성적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학교를 못 갔으니까. 입학 성적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상승했다. 뭐 이건 바드 얘기니까 이것이 뭐 정상적인 얘기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저에게는 전문가 AI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가지고 대답을 했다고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 서울대 수시 전역 평균 학업 성취도, 내신이죠. 성취도는 1등급이 88.2%, 2020년 1등급 87.4%보다 소폭 상승했다. 놀라운 얘기죠. 학교를 대면, 비대면 이렇게 됐는데 비대면 한 학생이 올라갔다.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시 전형 평균 수능 100분, 100분위도 2023년에 100.6%, 2020년에는 100.3%였는데 소폭 높아졌다. 고등학교도 높아졌다. 둘째, 서울대의 교습 성과, 교육 성과는 코로나 이후에도 우수한 수준을 유지했다. 물론 굉장한 노력을 했죠. 그것을 커버하고 학습 성과를 올리게 노력한 결과 우수한 수준 유지했다. 2023년 서울대 졸업생 취업률은 95.6%로 2020년 코로나 이전에 95.2%와 유사 내지는 증가했다. 또한 서울대 졸업생들이 해외대학, 뭐 대학원 같은 데겠죠. 진학률도 2023년에 42.7%였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41.9% 소폭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서울대 열심히 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코로나 놀라운 지구촌 역사에, 200년 칠판 역사에, 400년 학교 역사에 없었던 놀라운 선생님 학생 대면 수업 방식들이 온라인화가 됐을 때, 그 온라인을 우리가 쓸 수 있어 여러 가지 툴을 썼죠. 뭐 줌도 쓰고 또 비디오 우리가 무크 방식도 쓰고 여러 가지 쓴 그 것들이 다행히 4G, 5G 인터넷이 플랫폼이 만들어진 때에 코로나가 오면서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엄청난 대회도 이러한 학교 상황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기업들이 뭐 기업은 먼저 가잖아요. 기업들은 어떻게든 먼저 효과적으로 기업의 베네핏이 있는 방향으로 되니까 발빠르게 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들이 적용되고 있고 원격 수업이 적용되고 하면서 이것이 가고 있는데, 이 공과 대학에 대한 수업 인과, 공과는 뭐 실험도 하고 수치도 하다 보니 굉장히 그 민감한 영향을 받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제 여기 있는 설문지에서 나오는 것은 그 비대면 방식이 그 전혀 만족하지 않다. 뭐 이렇게 교수님들은 얘기하죠. 그런데 학생들은 약간 효과가 없을 정도이다. 또 보통이다. 거의 같다. 학생들은 효과적인 차이가 크게 안 난다라는 평으로 사실은 갔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이 방식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학교에까지 가고 시간을 줄이고 수업을 몇 학점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고 하는 모든 걸 평가해 보면,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대면 학교의 방식, 특히 대학에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한번 그 학교의 형태에 대해서, 대면 스쿨 교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스튜디오가 많이는 아니죠. 아직 일부 사용되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그 방식을 써도, 여러 가지 플랫폼을 썼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 저는 이제 그 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학교에서 그 학습평가, 전공, 교양, 실험, 이 실험이 이제 그 보통 이제 저거죠. 그건데 여기 나오는 결과를 보면 교수 학생 차원에서 볼 때, 아까 그걸 볼 때 그 온라인으로 그 수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이 더 그런데, 그 실시간 화상회의 강의에서 비디오를 모두 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일부는 그렇다 선생님 많다 그러는데 비주얼로만 해도 된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이 비대면 수업에서 다른 교수의 녹화 강의를 활용해도 무방한가, 학생들 지식을 얻는데 그 교수님 거 아니라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이 그 데일리밭에서 나온 것에 보면 그 이제 비대면 강의의 그 제작 강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PPT와 음성만 나와도 뭐 5점 만점에 한 3.3 정도 된다. 사전 제작 강의가 미리 선생님하고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걸로 할 때 3.76이다. 아이스 방식이 아니고 이제 아이스 스위칭이 되죠. 커지고 작아지고 선생님 볼 때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강의실 강의 모습을 그대로 녹화, 강의실 그냥 촬영하는 거죠. 강의 수업 녹화 시스템 한 건 3.27.
그래도 강의실에 사는 거가 PPT 음성보다는 낫다. 뭐 조금 못하지만 괜찮다 그런 얘기고, 실시간 강의 줌 같은 걸 쓰는 거는 뭐 시원치 않다. 제대로 잘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2020년도 초기에 그 여기에 보면은 초기에 이제 8월달부터 9월달까지 1000명한테 조사된 자료를 가진 이제 내용. 여기는 이제 포항공대고 이게 데일리빗이라는 그 이제 전 잡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의 그 방식을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저는 이 장치를 가지고 하는 교실이 혁신이 된다. 왜냐하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로 하는 이 강의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강의의 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교실을 스마트폰에 갖다 줌으로써 지금 아까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이러닝 교육 온라인 무크 강의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가상의 교실에 본인이 참여하고 선생님의 눈 맞춤이 직접 일어나게 해서 선생님의 아이 컨택이 동시에 시뮬타니어스 교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아름답게 강의실을 이렇게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칠판 200년 교육 역사의 새로운 형태의 베타 프레젠테이션 방식, 교실 수업보다 더 나아. 더구나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AI에서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의 교실 방식이 그동안 이게 비대면으로 했던 방식이 선생님과 칠판이 있으면 칠판만 나오죠. 소리만 나오고 이렇게 나오던 일반적인 강의와 선생님의 모티베이션을 주는 강의,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가슴이 마음이 전달되는 강의를 했을 때 교육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교실에 가서 만나야 되죠. 학생들이 만나고 선생님 만나는 거 있지만 그 대면 수업은 우리가 플립러닝 얘기처럼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을 하되 매일 거기 있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저는 하이브리드 교실 한 10% 혹은 30% 정도만 교실에 와서 만나야 되니까 그때는 일주일 내내 학교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공부해도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 밀레니엄 학교 서울대가 오프라인이 있지만 온라인상의 카이스트 서울대 한 곳에서 만나는, 서울대같이 그 정부에서 하는 데나 카이스트같이 과기부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모든 학교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서울대라는 것은 그 평가, 그 레벨, 한국 최고의 대학과 한국 최고의 카이스트 레벨을 평가하는 기준, 우리가 영어를 볼 때 토플 시험처럼 서울대에 있는 오프라인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온 학생들을 평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주면 그 학생 수준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하면 과목별로,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학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코스들을 버추얼 대학에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는 하이브리드 대학 방식으로 지금 서울대에서 한 과에 100명을 뽑는다, 1000명 뽑아도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그 VR 카이스트, VR 그 SNU 이런 것을 출발했으면 하는 것이고, 이제 저도 지금 작은 이 VR 기술을 한 학교를 이제 시작을 곧 하는데, 이제 그것을 더 확대해서 카이스트로도 또 서울대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서울대 학생이,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학교를 충북에서 다니든 제주에서 다니든 그 레벨에 가면 다 할 수 있다. 자기의 자질이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것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비대면 학생과 만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여기 보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 이 학생이 커지고 작아지면서 집중도 되고, 또 선생님 강의가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멋진 메타버스 안에서 이것이 나와서 학교가 그 안에도 있어서 언제나 학생들이 토의도 하고 선생님도 만나는 그러한 수업 방식이 됐을 때 우리는 하이브리드 대학, 하이브리드, 트리플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오프라인 캠퍼스, 온라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내년도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작지만 큰 학교를 만드는 것을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와 더불어 새로운 우리 개천절까지 멋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